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예, 앙클준이 여러분과 그래픽 카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앙클준은 지금 예, FHD 예, 중급 또는 중상급 3D 게임, 예를 들어서 배그라든지 워존 정도의 그런 그래픽 수준을 가지는 게임을 FHD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엉클준이 쭉, 예, 1070, 예, 1650 슈퍼, 예, 그리고 1060 3기가, 1050 Ti, 960, RX 580, 570, 예, 그리고 최근에 GTX 1050까지 다뤘죠. 예, 이제 그것과 조금 성능은 비슷한데, 예, 좀 1년 전에 나온, 예, 2015년도쯤에 나온 예, GTX 950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요. 예. 1000세대 GTX 1000세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1000세대가 2016년도에 나왔죠. 상당히 1000세대가 상당히 FHD급 게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60프레임의 원활한 그런 게임 플레이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 1000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폭넓게 FHD 게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FHD 상황에서도 게임이 약간 라이트한 게임도 있고 좀 하이엔드 게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1000세대에서는 FHD의 대부분의 그런 범위의 3D 또는 2D 게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1030, 1050, 1060, 1070, 1080. 이 넓은 폭을 가지고, 예, 라이트한 게임, 그리고, 1080, 정말 끝판왕 하이엔드 게임까지도, 예, 울트라, 뭐, 이렇게, 그래픽 레벨까지도 올리면서도 60프레임 이상의 그런, 원활한 그런 FHD 게임들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 상당히 FHD 세대와 딱 궤를 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1000세대가 나오기 전에 900대 세대가 상당히 또 FHD를 지원하면서도 예, 괜찮은 성능을 냈어요. 예. 사실 FHD는 역사가 오래됐죠. 예. 4K도 뭐 7050 Ti 때쯤에 4K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FHD는 그 전에부터 나왔겠죠. 예. 하지만 요즘 이제 FHD가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면서 거의 메인급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예. 아직 UHD, 4K 이쪽은 조금 더 그래픽 카드가 좀 물론 뭐 RTX 30대 하이엔드급은 4K 해가지고 60프레임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성능은 되지만 지금 메인 프레임, 메인 스트림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나오는 성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FHD가 어느 정도 대중화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1000번대 GTX 1000번대 그래픽 카드는 아직도 아주 허리를 받쳐주는 중요한 세대의 그래픽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000번대에는 또 이미 8기가대의 그런 그래픽 메모리도 지원을 했었죠. 지금은 900대 중에서 900대 메인스트림 GTX 950 성능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1050과 뭐 성능이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조금 1년 전이라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GDDR5 2기가입니다. 예. 1050, 960, 예, 2기가 모델. 예, 비슷하게 2기가를 쓰겠죠. 예, 어쨌든 2기가 정도면 예, 그래픽 퀄리티로 보면 하급, 중하급 정도. 예. 예, 1기가대로 내려가면 거의 이제 예, 하로 내려간다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지금은 예, 그래도 중간 단계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정도의 그래픽 예,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2기가대 그래픽 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 950, GTX 950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고로 구매한 게 스톰엑스 요 2기가 모델이었는데 그래픽 카드가 좀 가격이 높을 때 제가 샀어요. GTX 950, 1060, 뭐 이런 게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할때 그때 샀는데요. 좀 그나마 좀 싸게 샀어요. 10만 원 초반에 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만 원이나 10만 원그 안에 샀던 것 같아요. 한창 그래픽 카드 고가 행진이 일 때는 고가로 이렇게 치고 있을 올해 초 202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1060 3기가가 25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그 이상 가격은 제가 안 알아봤어요. 그때 제가 구매를 한 그러면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전에 그 사이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PC를 만들면서 여러 대의 테스트 PC를 만들었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는 제온 E5 1650 V2 V2니까 E5니까 또 일반적인 i 시리즈 메인보드에 바로 꽂히는 게 아니고 X79 보드라는 그 보드가 있어요. 칩셋 X79 보드 X79 다음에 X99 보드 뭐 이렇게 칩셋이 있는데요. 이 X79 보드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E5 1650 V2입니다. V2는 아이비 브릿지 시대 그러니까 3세대 i 시리즈를 말하면 3세대 그 세대의 아키텍처를 가지는 그런 CPU E5 1650 V2와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GPU입니다. 적당하게 또 보틀넥을 가지면서 적절한 그래픽 카드를 찾다 보니까 가격도 적당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초쯤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구매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8만 원 정도면 GTX 950을 구매를 가능할 것입니다. 요놈의 그 성능을 조금 알아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팬이고요. 950은 워낙 그 TDP가 작기 때문에 최대 사용 전력이 90와트네요. 아주 100와트 이하의 착한 전력 소모량을 가지기 때문에 파워도 350와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여기 중고 사이트에서 상품 설명을 또 가져와서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900대 그래픽 카드 중에서 중간 메인스트림 950, 960 시리즈들이 중간 단계를 맡아주고 있는데요. 아주 900대도 상당히 라인업 중에서 나름 또 자기 역할을 잘해준 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700대, 1000대 상당히 또 획기적인 그런 한 선을 그었던 거죠. 그 중간에 900대가 있었습니다. 700대는 750 Ti라는 스타가 있었죠. 또 1000대는 1650 그런 스타가 있었고, 900대에는 사실 960 아주 인기가 좋았죠. 가성비 좋으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가져가주는 960. 그리고 950은 그 밑을 받쳐주면서 조금 성능은 떨어지면 가격과 전성비로 또 한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런 가성비는 어쩌면 보면 50, 900 중에서도 50레벨 이쪽이 가성비는 더 좋다고 봐야겠죠. 게임도 함께 넣어줬나 봐요. 그래픽카드를 사면. 그때는 그런 게좀 많이 있었죠. 번들 같은 걸로 넣어준 거. 원펜, 투펜이 있는데요. 50대는 50, 950이 정도 되면 원펜은 상관없는데, 만약 960이나 970, 980 올라가면 원펜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투펜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미니 버전 아니고는 2펜이 괜찮은 것 같아요. 3펜은 약간 아직까지 엉클준이 3펜을 써본 적은 없는데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3펜이 780, 770대 3펜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딱그 그래픽 카드는 2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 케이스가 이제 미니 타워 케이스에도 좀잘 들어가고, 3펜 정도 되면, 미들 타워 정도는 돼줘야지, 폭하고 그런 게좀 맞잖아요. 그래서, 2펜 정도면 미니 타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2015년도에 900대 GTX 950, 960 이런 시리즈들이 2015년도에 발매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계속 정발이 됐겠죠. 1000대 그 그래픽카드가 2016년도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대는 가늠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매해 마다 한 세대 정도가 이렇게 새로 그래픽 카드가 나오니까요. 베이스 클럭 1기가 대 정도의 베이스 클럭이 나옵니다. 부스트 클럭 1.2기가 정도가 되네요. DDR5 2GB, 메모리 클럭은 6기가 정도가 되고, PCI 익스프레스 3.0, 여기서부터 3.0이 계속 지원이 되네요. 16배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베이스 클럭 1기가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FHD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스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DDR5 2.0 정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3D 중급 그런 그래픽을 또 지원해 줄수 있고, 메모리는 6기가 정도. 어떻게 보면 FHD 어떻게 막 중하급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충분히 담당해 줄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아주 쌉니다. 요즘 8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성비 좋습니다. 350W 정도 파워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보면 되겠죠. 950, 1050, 또그 아래는 750 Ti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어떻게 뭐 블랙, 화이트, 이렇게 스톰엑스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또 디자인을 심플한 EMTEC 한국 배포사죠. 그래픽. 실제로 만들지는 않겠죠. 대부분 공장이 현지 공장이 따로 있겠죠.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 그래픽 카드 회사입니다. 최고의 그래픽 카드 브랜드 EMTEC.
8년 연속 고객 만족. 이런 메이커도 중요해요.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영업이라든지 퀄리티 그런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판매사도 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차세대 맥스웰 아키텍처, 맥스웰 커피 그 생각하면 되겠죠. 형태는 비슷합니다. 전원부, 메모리, 512 메모리 4개네요. GDDR5, 그 칩셋이 또 탑재되어 있고요. 저도 그래픽카드 고장나면 좀 고칠 수 있는 그 정도 또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픽카드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고장나면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워요.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또그 코인 열풍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때문에 고쳐서 쓰는 사람이 또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래픽카드가 요즘 귀한 분입니다. 사용되는 부분도 많고 CPU만큼 귀하게 됐어요. 한층 강화된 성능 맥스웰 아키텍처를 아키 아, 구, 예. 맥스웰 그 설계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네요. 내부 구성 영상 출력 포트 6핀 보조 케이블 하나가 있네요. 영상 출력 포트는 오, 4개나 있네요. DVI 디지털 단자, DVI 아날로그 단자, DP 단자, HDMI 단자. 듀얼링크니까 좀 해상도가 되게 높게 지원해 줄수 있네요. DVI-D 디지털 단자, DVI-I는 아날로그 단자죠. 요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젠더도 여기 맞춰서 끼워줘야 돼요. 구멍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잘 봐줘야 됩니다. 듀얼링크. 싱글하고 듀얼하고 또 차이도 있죠. 해상도 차이. 그런 것도 잘 봐줘야 됩니다. 강력한 쿨링 성능. 원팬으로도 950은 충분히 커버합니다. TDP도 작고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쿼드코어도 여전히 768개나 있네요. 베이스 클럭은 1기가대 정도의 적절한 그런 FHD 중하급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스피드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면 50프레임대, FHD 워존 50프레임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대 전력 90와트 착하죠. 권장 파워 350와트. 언클 준이 삼성 PC를 사무용은 아닌데요. 뭐 게임용으로 쓰면 게임용이 되는데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메인 게이밍 PC가 350와트예요. 이거 일부러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좀 350와트의 능력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긴 해요. 지금 1070 150와트짜리를 꽂아서 워존을 플레이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문제는 발생 안 하고 있는데 언클 준이 그래도 또 200와트 넘어가는 그런 그래픽 성능 좋은 RTX 30대라든지 그 이후 그래픽이 나오면 350와트를 고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언클 준은 350와트로 돌릴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의 끝판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지금 1070 그래픽 카드는 아직 잘 돌아갑니다. 150와트 그래픽 카드인데요. 1070. 160와트, 뭐 180와트, 200와트 뭐요 정도까지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테스트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GTX 950 EMTEC 제논 지포스 GTX 950 스톰X D5 2기가 바이트 모델입니다. 그냥 짧게 950
GTX 950입니다. 예. 예, 사이즈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원팬 그래픽 카드입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졌네요. 예. 이전 세대라 그러면 700대겠죠. 예, 이전 세대 그래픽 카드 대비 60% 더 빠르고 전력은 두 배나 전력 효율은 두 배나 높은 게이밍 그래픽 카드입니다. 상당히 750 Ti와 비교해 봤을 때 750이나 750 Ti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수준 60%대의 성능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오케이. 예, NFA, 안티알리싱, 이 기술이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네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CPU 부스트 2.0. GPU 부스트, 아, 죄송합니다. GPU 부스트 2.0. 1080 디스플레이에서도 4K 품질의 이미지를 재현합니다. 4K도 지원하고 있네요. GTX 게이밍. 엔비디아 G-Sync 모니터에 대한 완벽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GTX 950의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지에 이렇게 나열되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GTX 950에 대한 성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톰엑스 CPU와의 또 버틀렉도 좀 알아볼 거고요. 950과 960 또는 다른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조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960과 950 GTX 950, 한 세대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960, 960, 960도 상당히 또 1세대에서는 최고 스타죠. 960과 1050 Ti가 또 성능이 좀 비슷하고요. 960, 950 가격대가 거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950은 가성비 그래픽 카드 확실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30% 정도 성능 차이가 나네요. 한 세대가 30%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그래픽 카드 세대네요. 처음에는 이게 한 세대가 30% 낮지만 점점 갈수록 최신 그래픽 카드일수록 그한 세대가 30프레임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아, 한 세대가 아니고 한 레벨이. 960, 950 뭐. 1050, 1060이 세대가 30%의 성능이 올리기 힘들 거예요. 뭐 20%대, 10%대 이렇게 점점 최신 그래픽 카드로 갈수록 이한 레벨의 그런 차이에 대한 성능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완숙기에 또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4K 이슈가 있는데요. 4K 사실 4K는 제 느낌으로는 대중적인 그런 해상도라기보다는 정말 조금 소수의 눈이 좋고 또는 예술적인 그런 뛰어난 그 비주얼에 아주 특화된 그런 영상일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큰 모니터라든지 그런 데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일반 PC 모니터 20인치대 PC 모니터에서는 FHD가 어떻게 보면 대세이고 가장 대중적인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해상도가 아닌가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FHD 아주 비중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 또는 대중적인 그런 해상도인 걸로 언클존은 판단이 되는데요. 960, 950 성능이 30%까지 차이 나네요. 와.
에버리지 스코어는 22% 조금 떨어지긴 한데 상당히 그래도 한 레벨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960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최신 그래픽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죠. GTX 960도. 하지만 FHD에서 60프레임 정도 3D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성능의 가성비 그래픽 카드임은 분명합니다. GTX 960 인기 있습니다. 1050 Ti만큼 또 인기가 있습니다. 950, 950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 가성비라고 봐야겠죠. 750 Ti, 950은 750 Ti보다 더 어버브 위치가 되어 있고, 뭐가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에너지, 에너지 효율에서는 750 Ti보다 더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픽 카드도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물론 지금 치고 가고 있는 RTX 30대, 3000대 시리즈는 그렇게 치고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전성비를 다시 이렇게 줄여야, 전성비를 더 높여야 할 때가 또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을 좋게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그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픽 하나가 뭐 300W, 400W 먹는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W 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00W 정도면 350W 정도 파워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150W 이렇게 200W 되어버리면 350W는 힘들어요. 500W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 자체가 기술이 그런 자연을 보호하는 에너지를 좀 절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엉클주는 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예측도 아니지요. 요즘 뭐 그런 이슈들이 크죠. 환경 관련 이슈들이 이산화탄소라든지 탄소 배출권 뭐 이런 큰그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법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어필이 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후손들을 위한 그런 배려 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50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970에 비해서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960에 비해서 한25% 아래인데요. 아까 이제 위쪽에서 봤죠. 이펙티브 스피드.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전성비가 좋아졌고 가격이 또반 정도 아주 쌉니다. 가성비 그런 그래픽 카드 에너지 절전형으로 950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절전을 하면 열이 덜 발생할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또 고장률도 떨어지겠죠. 아주 오래 돌려도 상당히 고장이 안 날, 열로 인해서 고장이 덜 날. 그런 전성비 가격이 참 착한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1050도 좋지만 950도 아주 괜찮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세대가 좀한 세대 전이라서 좀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요. 충분히 1050, 950 충분히 FHD에서 통할 수 있는, 아직까지 통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 가격대, 전기 효율, 그런 걸다 가진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960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싸죠. 960이 조금 중고가 10만 원, 그냥 10만 원 초반이면 구매를 한다 그러면, 950은 8만 원, 그 정도, 더 가격이 싸게 또 구입이 가능합니다.
950, 960 비교해봤습니다. 1050, 1050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1050, GTX 1050. 성능은 1050이 조금 3% 좋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이스 투 해브는 또,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거니까. 1050이 조금 최신 버전이라서 조금 성능은 쬐끔, 하지만 비빌만한 정도는 되는 GTX 950입니다. 950 또는 1050. 아직까지 아주,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아주, 괜찮은 그런 그래픽카드로, 안글 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현재 시스템, 950, GTX 950을 테스트해볼 현재 시스템 CPU와의 보틀넥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2세대가 또 나온 이 마당에서 3세대 CPU E3 1650V2를 왜 가져오냐, 이렇게 딴지를 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세대, 3세대도 무시 못해요. 가성비 CPU 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100만 원씩 줘가면서 새로 새 PC를 만들 수 있으실 분도 있겠지만, 부 PC라든지 아니면 좀 경제적 여건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의 괜찮은 그냥 가성비 중고 PC를 또 만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i 시리즈 1세대, 2세대, 3세대. 충분히 아직까지도 쓸만합니다. 쓸만한지 안 한지 정말 한번 엉클존과 함께 확인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CPU가 1세대, 2세대, 3세대 아직 쓸만하다면 거기에 맞는 그래픽 카드 1050, 950, 750 Ti, 660, 580 이런 560뭐 이런 그래픽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1기가 때 그래픽 카드 아주 낮은 수준에서 가벼운 라이트한 그래픽 라이트한 게임과 또 일반 사무용 그런 용으로는 그래픽 카드 괜찮습니다. 1기가 때도. 1기가 이하면 조금 또 성능이 너무 딸려서 좀 그러는데, GDDR5 1기가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사무용으로 또 라이트한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래픽 카드는 가격도 5만 원 이하로 쌉니다. 참, 뭐 감성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1기가 때또 그래픽 카드들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요. 막 버릴 정도의 그렇게 아직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고 엉클주는 요즘 생각이 됩니다. 2기가 되면 충분히 FHD에서 중급, 하급, 중하급, 중급인데 조금 떨어지는 중급, 그 정도면 가성비 레벨이라고 볼수 있겠죠. 충분히 2기가 때도 충분히 중급 또는 중하급 FHD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현역이라고 엉클존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틀넥 칼큘레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의 제온 CPU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CPU는 E5입니다. E3하고 E5 차이는 E3 1280은 3세대 아이비 브릿지 그런 i 시리즈 CPU가 꽂히는 뭐 H61, H67, B75 지금 제 오버클럭킹을 위한 Z 시리즈 Z77인가요? 그런 어쨌든 2, 3세대의 그런 보드 실제로 그 2, 3,
인텔 코어 i 시리즈 2, 3세대 CPU가 꽂혔던 그 보드에 바로 꽂힐 수 있는 CPU들이 E3 CPU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짭지원 CPU라고 불렀던 게 이유가 굳이 따로 보드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온 E3 1280V2 이런 짭지원 CPU들은 바로 그냥 3세대 보드에 바로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5로 넘어가면 E5 할까요? E5로 넘어가면 Z79 보드, X79 보드가 쓰여야 돼요. 새로 또 보드를 구매를 해야 되죠. 중고를 구매하든지 중국 좀 사이트 해외 사이트에 직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가격이 또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최신 CPU 보드보다는 쌉니다. 제온 E5 16550V2 얘는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2013년도에 나온 그런 CPU인데요. 3세대 CPU죠. 2012년도에 2세대 CPU가 나왔고 2013년도에 3세대 CPU가 나왔죠. 2, 3세대. 어떻게 보면 인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능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도약의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로 치면 960에서 10 1000대에 900대에서 1000대로 넘어가는 그런 타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최근 CPU들이 6코어 12스레드 정도가 어떻게 보면 메인 스트림급이죠. 2000 12400 i 시리즈 중에 12세대 중에 12400 그리고 라데온 라데온이 아니고 AMD 라이젠 5 5600X 이런 게 이제 6코어 12스레드죠. 6코어 12스레드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멀티 성능을 제일 잘낼수 있는 그런 CPU 설계가 아닌가 앵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6코어 12스레드 아직까지 8코어까지는 완벽하게 또 이렇게 잘 구현되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6코어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코어가 i 시리즈 중에서는 8400 이때도 6코어 6스레드죠. 그때 6코어 되면서 상당히 가성비 좋은 성능 좋은 그런 CPU로 i5 시리즈가 변모를 했었죠. 제온 E5 1650V2 2013년도에 나온 6코어 12스레드 그런 CPU입니다. 속도도 제법입니다. 3.5GHz 터보클럭 3.9GHz인데요. 이건 제대로 쓰려면 보드가 받쳐줘야 돼요. 보드가 이런 그런 세팅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보드가 돼줘야 돼요. X79 보드 딱 적합한 보드이죠. 근데 중국에서 오는 X79라고 오는 보드들이 보통 개조 보드들이 많아요. 그냥 그 일반 보드에서 개조를 해서 X79 보드로 이름을 명명을 해서 오는 그런 보드들이 많은데요. X79 보드 V2 시리즈 CPU들을 잘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칩셋입니다. 따로따로 구매를 하면 정확하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엉클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드하고 CPU하고 좀 싸게 구매를 했더니
칩셋이 좀 X79가 아니었고 이름만 X79였고 기존에 2, 3세대 쓰던 그 보드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보드였어요. 뭐 크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데 서버용으로 사용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제온 20P는 서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제가 또쓸수 있게 됐어요. 이런 멀티코어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또 TDP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얘는 좀 TDP가 높은 편이에요. 130W면. 보통 제온 CPU가 100W가 안 넘거든요. 얘는 좀 클럭 스피드가 높기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테스트 PC, GTX 960과 테스트할 PC의 CPU는 인텔 제온 E5 1650V2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GPU는 GTX 950. 960은 저번 시간에 또 다뤄봤던 거죠. 960보다 한 레벨 낮은, 이때 보면 메인스트림 중에서 아랫등급 메인스트림 아랫등급을 차지해주고 있는 950 가성비 그런 GPU입니다. 전성비도 착한 그런 GPU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음은 FHD 1920, 1080 FHD 설정에 게임 위주의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목적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머리가 되는 거죠. 인텔 제온 E5 1650V2, 엔비디아 지포스 GTX 950, 그리고 FHD 1920, 1080, 게임 플레이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틀넥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때려줍니다. 6%, 괜찮습니다. 가성비 조합으로 10%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5% 이하이면 좋겠지만, 5%, 뭐또0% 맞추기 위해서 또 가성비를 깰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10% 안쪽이면, 충분히 가성비 조합으로는 괜찮습니다. GTX 950과, 제온 E5 1650V2, 6% 정도의 그런 보틀넥이 생기면서, 제온 E5 1650V2, 얘 성능은 제가 해보니까, 4세대, 하스웰 데빌스 캐년, i7 4790K 정도의 성능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슷한 성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코어 숫자는 얘는 6코어고 하스웰 데빌스 캐년 CPU i7 4790K는 4코어 8스레드죠. CPU 코어 개수는 얘가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티 성능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스웰 데빌스 캐년 4790K CPU는 i7 4790K CPU는 클럭 스피드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게임 성능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뿔딱을 만나게 되면 그 클럭 스피드를 다못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상당히 퀄리티에 있어서 복불복일 확률이 조금은 있었다고 봐야겠죠. 4세대 하스웰 데빌스 캐년 4790K 괜찮습니다. 물론 뿔딱이라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100%칠때 아니고는 CPU가 100%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100도씨가 가까이 가다가 보통 한 70%, 50%뭐 이렇게 내려가서 게임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온도가 다시 낮아지더라고요. 70도대를 하니까 한 번씩 100도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또 클럭스를 낮춰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사용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정상 또이 온도가 90도, 100도 넘어가면 이거 마더보드 CPU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상당히 예. 스피드를 좀 예. 한정적인 그런 자원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려 하다 보니까 그런 100도씨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스벨 데빌스 캐년 4709K 불닭이어도 괜찮습니다. 성능은 꽤잘 나옵니다. 예. 충분히 FHD 60프레임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녹화까지도 녹화 30프레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CPU입니다. 비슷한 또 제온 E5 1650V2는 6코어라는 게 상당히 장점이죠. 이 멀티 성능은 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메모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은 다르죠. 코어는 스피드를 적절하게 또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CPU의 코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분산해서 잘 처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멀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안 하고 그냥 게임 플레이만 할 거면 굳이 i7이라든지 멀티코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엉클준처럼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녹화를 같이 해야 되면 아무래도 멀티 성능이 좋은 4코어보다는 6코어, 6코어보다는 8코어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 높은 코어를 가지는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라든지 좀더 높은 i9이라든지 이런 CPU들은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게임 쪽으로 봤을 때는 8코어 이상은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6코어가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적당할 것 같고요. 가성비로 봤을 때는 4코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녹화까지 하려면 6코어를 가지는 게 좋고요. 그냥 게임만 할 거면 4코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인텔 제온 E5 1650V2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950의 보틀넥을 6%인 걸 확인을 했고요. 충분히 가성비 조합으로는 10% 이하 되니까 충분히 괜찮은 퍼센테이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950과 GTX 950과 제온 E5 1650V2 조합에 따른 메모리는 제가 또 GDDR5 1600MHz GDDR 이 시대에는 GDDR3였죠. 헷갈렸습니다. GDDR3 32기가를 한번 달아줬습니다. 이건 제가 서버용 메모리인데요. 가격이 중국에서 아주 쌉니다. 4기가가 10,000원 정도 되니까 32기가 해도 80,000원 정도면 32기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16기가하고 32기가 테스트를 했던 그런 테스트 PC인데요. 32기가를 DDR3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4기가에 10,000원. 482 32 곱하기 8 해도 80,000원이면 32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DDR4면 두배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동영상 제가 현재 제온 E5 1650V2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950 조합 메모리 DDR3 서버용 메모리 32기가를 달아준 그 테스트 PC에서의 GTX 950의 성능을 볼수 있는 워존 플레이를 보면서 한번 950의 FHD 게이밍 성능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에서는 60프레임을 충분히 뽑아주고 있습니다. 60프레임은 딱그 고정된 UI 프레임이죠. 제가 해봤을 때 60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을만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그 워존을 FHD에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 성능이 될것 같습니다. 60프레임을 못 뽑아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PC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PC 조합은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애니메이션 하는 동작이 있을 때의 그런 현재 시스템에 E3 12 제온 E5 1650V와 GTX 950 조합에서는 이 오퍼레이터 동영상을 하는 UI에서는 60프레임이 안 나오고 있네요. 조금 딸리고 있다는 거죠. 성능이 전체 조합 성능이 CPU는 40%대에 괜찮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뭐안 넘어가면 여유가 있는 거죠. GPU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는 거의 100%를 차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는 UI 상태에서는 CPU든 GPU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특히 GPU에서는 100%를 다 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CPU는 제가 볼 때는 코어가 6개짜리 6코어 12스레드 그런 CPU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금 30-40%대에서 50% 이하의 그런 CPU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도 50도 정도밖에 발생하네요. 이렇게 낮은 온도를 쭉 유지하면서 서버 같은 그런 시스템에 쓰일 그런 CPU로 제온 CPU가 나왔었죠. 지금 한 3.6기가 정도의 CPU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PU가 4.0기가가 안 되고 있어요. CPU 클럭이 3.6 정도니까 그래도 워존에서 FHD 성능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4.0기가 CPU 4.0기가 4.4기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크게 스피드 때문에 클럭 스피드 때문에 게임 성능이 FHD에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4.0이 이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게임 성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0이나 4.3이나 4.5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CPU는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4.0 정도 되면서. 60프레임대에 그런 또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E5 제온 E5 1650V와 GTX 950 조합이 UI에서 60프레임대에 적절한 그 프레임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UI에서는 뭐 끊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원활하게 UI에서는 잘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GPU가 100%를 치면서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도 뭐 55프레임 이상 나오니까요. 크게 지장 갈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의 CPU가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프레임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오프레이트가 나오게 되면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요. 금방금방 또 60프레임을 복귀를 합니다. 예.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GPU가 퍼센테이지가 확 차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하면 특히 고퀄 애니메이션일수록 이런 GPU의 그런 매트릭스 연산이라든지 텍스처들을 실시간으로 매핑을 시켜주면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GPU의 사용률이 100%를 치게 되는 거죠. CPU는 사실 명령 내리고 데이터를 명령 내리고 GPU에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의 그런 30, 40%뭐그 정도의 사용률이면 요즘 나오는 CPU 4기가대의 CPU들은 충분히 워존 FHD 60프레임 원활한 그런 플레이를 달성해주는 수준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i3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4코어 8스레드 i3 12100, 그 정도 CPU만 돼도 충분히 워존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1100F가 좀 저는 좀 히트였어요. 거의 1100F가 예전에 뭐 6세대, 7세대의 i7급이잖아요. 4코어 8스레드. 1100F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CPU입니다. 워존 훈련 임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맵에서는 얼마나 그 성능이 나올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로딩할 때 DDR3 시스템, 전반적인 그 레벨의 또 속도로 좀 약간은 좀 느려졌지만 로딩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충분히 CPU와 GPU가 성능이 되기 때문에 70프레임 이상의 그런 프레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0프레임 때도 나오고 그러네요. 와, 사실 60프레임 정도만 되면 원활하거든요. 30프레임이라도 일정하게 30프레임이 나오는 게더 안정적이잖아요. 60프레임 되면 60프레임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느낌 차이 때문에 그 끊김 현상이 느껴지는 거지. 사실 30프레임 일정하게만 나오면 우리가 눈이 영화 보듯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프레임 정도가 게임 프레임으로는 마지막 제일 아래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 할수 있을 마지막 수준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 30프레임이라도 좀 일정하게 나와주면 플레이를 할 만하긴 해요. 근데 FPS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 장르에 따라서 달라요. FPS 같은 경우에는 한 5, 60프레임 정도는 돼줘야지 그래도 크게 그 게임에 지장 안 주면서 원활하게 게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상당히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GTX 950, E5 1600V2 조합에 의해서 한 7, 80프레임 정도의 원활한 수준의 그런 프레임이 훈련 맵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70, 80프레임이지만 또 배틀로얄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능이 조금 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처리할 게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처리할 게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CPU의 멀티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지 GPU, CPU 스피드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성능도 중요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 아울러서
조합 성능도 중요합니다. 예. 보틀넥이 안 걸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예. 안정적으로, 저장장치,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자기 재성능을 발휘해줘야지만이 허트로 그런, 대기하는 보틀넥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엉클존의 목표는, 예. 조합 성능을, 최적으로 가져가주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게이밍 PC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조합 성능이 잘 나와야지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예. CPU 성능만 좋다고 해서, 게임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GPU 성능만 좋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GPU가 중요하긴 합니다. CPU는 4기가 정도 되주면 그때부터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GPU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CPU에 맞춰서 또 GPU를 달아줘야 됩니다. 예. 예. 오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60프레임 이상, 70프레임, 80프레임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평균 한 75프레임 정도 수준의 그런 오존 오리엔테이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제온 E3, E5, 1650V2, 그리고 GTX 950 조합, 그리고 DDR3 32기가, 아주 좀큰 편이죠. DDR3치고는.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 테스트 PC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틀로얄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얄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950 성능에 대한 총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얄에 들어가게 되면 맵도 넓어지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에 따른 그런 렌더링 하는 부분이 CPU에서 처리되어져야 되고 또 그걸 그래픽 카드에서 보여져야 되고 상당히 그 훈련 맵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리소스 사용도 많이 하게 되고, 좀더 빠른 처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로딩 시 DDR3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로딩이 되고 난다면 다시 70프레임, 80프레임대로 또 복귀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프레임을 계속 유심 있게 보면 그런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DDR3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로딩 시 상당히 조금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하긴 하네요. 하지만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전에서는 또 다시 그 60프레임 이상을 또 찍어주고 있어요. 50프레임째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5, 6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훈련 오리엔테이션 맵에서는 7, 80프레임이 나왔다면 거의 한 15프레임 정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아주 초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평균 60프레임 정도를 봐줄 수 있겠네요. 50프레임째로 떨어질 때도 있네요. 40프레임대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평균으로 보면 한 55프레임, 60프레임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역시 CPU의 그런 멀티 성능은 제온 E5 1650 V2가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은 괜찮은데
클럭 스피드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빠리빠리 해야 되잖아요. 게임에서 리얼타임에서 빠리빠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60프레임이 못 나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조합 성능 자기 성능들을 다 웬만큼 발휘해주고 있지만 절대적인 그런 성능에서 조금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DR3라든지 DDR3의 그런 조금 낮은 스피드 그리고 CPU의 좀 낮은 클럭 GPU의 조금 다소 낮은 그런 성능 950 그런 게 합쳐지니까 기존에 1050 또는 1050 Ti 때보다는 프레임이 한 5프레임 정도 빠지는 한 60프레임을 달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한 55프레임? 평균 55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는 한 50프레임 후반대? 60프레임 지금은 또 60프레임을 또 달성해 주는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인 게임 평균 프레임을 나중에 한번 게임을 보면서 확실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55프레임 이상 60프레임 원활합니다. 70프레임 정도 가주면 아주 우수한 편이고요. 60프레임 정도 되면 원활한 거고, 60프레임, 50프레임까지도 잘 봐주면 원활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 또 50프레임 정도 가주면 원활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앙컨준이 그냥 플레이 할 만한 수준이라고 그러면 한 최소로 잡았을 때 40프레임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 위로 내려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30프레임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프레임의 출렁출렁임 때문에 30프레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40프레임 평균은 유지해줘야지 그래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60프레임 또는 50프레임 후반대 정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각 안에 현재 그 플레이어의 그 화면 각도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 또는 동영상 오브젝트들이 처리되어져야 되는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임이 등락폭이 생기는데요.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벽돌이라든지 안 움직이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실외로 나왔을 때 움직이는 그 AI라든지 UI들이 그 유저들이 움직이게 되고 뭐 장치들이 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실내에서는 뭐 7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도 또 애니메이션 하는 게또 많아지면 좀 프레임이 좀 떨어지게 돼 있고요. CPU가 처리해야 될게 많아지면 또 떨어지게 돼 있고. 저 위에 뭐야? 이렇게 총알들이 막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CPU가 계산량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을 또 보게 됐을 때또 이렇게 프레임이 또 50프레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50프레임 중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끊긴다는 느낌은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원활한
플레이가 충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GTX 950 원활한 플레이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한 50프레임 중반대, 55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순간순간 갑자기 한 CPU에 프로세서가 몰릴 때 처리 같은 것들이 서로 빨리빨리 나눠서 하는 그런 멀티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프레임을 유지할 수가 있죠. 게임 프레임을. 워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멀티 성능을 많이 잘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실히 멀티 성능이 좋은 그런 CPU를 탑재한 시스템일수록 프레임이 안정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리소스 또 상당히 많고 100기가가 넘어가니까요. 그래픽 리소스 인스톨 해보면 100기가를 넘게 인스톨을 합니다. 그런 걸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멀티 CPU 성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멋지다. 950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지금 프레임이 꽤 등락폭이 커요. 40프레임 때도 나왔다가 80프레임 때도 나왔다가 거의 중간점에 만나면 60프레임 60프레임 정도에서 중간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0프레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한 55프레임 정도로 평균 그 워전 FHD 성능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원활하게 플레이하는,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플레이한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요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55프레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활하다기보다는 살짝살짝 좀 또 끊긴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원활하다는 평가보다는 그냥 할만하다, 양호하다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950 그래픽 카드 그리고 E5 1650V 32기가 메모리 DDR3 메모리 조합의 테스트 PC는 평균 50프레임 중반 후반 55프레임 정도의 프레임을 내주면서 원활한 그런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950 GTX 950의 그래픽 메모리는 GDDR5 2기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그 텍스처들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뭉그러졌죠. 뭉그러진 느낌이 있습니다. 2기가 때의 그런 그래픽 퀄리티가 있습니다. 중하 정도, 중하 정도의 그런 텍스처 퀄리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보면 중하 정도도 시력이라든지 그런 그래픽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가격을 좀 싸게 가져가고 싶을 때 그래픽 쪽에 좀덜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픽이 좀 중하 정도 되더라도
괜찮게 플레이할 수 있는 가성비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이런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사용자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2기가 때도 충분히 FHD에서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기가 GDDR5 2기가는 FHD 가성비 그래픽 카드 메모리 용량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프레임이 다소 높아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60프레임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실외나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 줄 때는 5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GPU는 98% 이렇게 계속 99% 100% 가까이를 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발소리 처리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멀티 유저들의 처리가 합쳐지면서 CPU의 또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죠. 멀티 CPU가 멀티코어 성능이 좋은 CPU는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만약에 병목이 일어나는 프로세스 구간에서 일을 나눠서 처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멀티 성능은 정말 푸근한 느낌을 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일 처리 할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클럭스가 되게 높고 CPU 코어가 작은 그런 CPU들은 어떻게 보면 색색한 느낌은 있어도 이런 푸근한 느낌, 안정적인 프레임을 가져가 주는 게좀 부족하긴 한데요. 클럭 스피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더라도 코어가 많아지면 되게 프레임 수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이파이브 1650 V2 3.6 3.7 정도의 CPU 클럭 스피드지만 6코어 12스레드의 멀티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50프레임 후반 중후반대의 그런 프레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팍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4코어 4스레드나 4코어 그런 시스템들은 마지막에 확 일이 CPU 쪽으로 몰렸을 때 4코어를 다 채우게 되면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탁탁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4코어 CPU들이 녹화를 프레임을 놓쳐버려요. 저는 지금 30프레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녹화를 해야 될 타임을 놓쳐버려요, CPU가. 그러면 녹화 퀄리티가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멀티 성능 하는 거예요. 4코어보다는 6코어가 좋고, 6코어보다는 8코어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50프레임 중후반대의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E5 1650V2 그리고 GTX 950 조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무시 못합니다. 메모리가 지금 32기가이기 때문에 지금 메인 메모리를 16기가 가까이 지금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크게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메모리 스피드로 또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접근 횟수를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잘 가다가 CPU에 스로틀링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갑자기 막 읽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상 메모리를 막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보통 메모리가 부족할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레임이 갑자기 뭐 10프레임, 20프레임 아래로 툭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메모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툭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덜해요. 많이 떨어져도 한 2, 30, 30, 30프레임, 40프레임 정도로만 떨어지고 다시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이 나눠져서 처리됨으로써 메모리하고 CPU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웬만큼 다 되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치명적인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쌕쌕하게 돌아가는 10100F 4코어 8스레드 CPU 시스템도 있지만 그 10100F의 또 단점이 i3 10100F의 단점이 녹화 시 풀 HD 녹화 시 조금씩 그 프레임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4코어이기 때문에 조금 CPU 멀티 성능이 좀 딸려요. 그건 있어요. 또 그런 캐시의 또 용량에 따라서도 또 CPU 병목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i3보다는 i5가 캐시가 더 많고, i5보다 i7이 캐시가 더 많아지고, i7보다 i9이 또 캐시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캐시가 있음으로써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히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일 그 3D 게임 할때 피해야 될게 하드디스크 액세스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 너무 차이나게 CPU, GPU, 메모리 이렇게 성능이 너무 차이나게 조합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골고루 이렇게 성능 조합을 가져갈 수 있게 그 버짓을 활용을 해야 돼요. 10세대 정도 넘어가면, 10세대 넘어가는 그런 CPU들은 i 시리즈, 10세대 넘어가는 CPU들은 메모리도 3200 이상 달아줘야 돼요. 2000대의 메모리 달아주면 조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메모리 쪽에서. 그리고 그런 다양한 그런 병목 현상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CPU만 좋은 걸 단다고 12세대 단다고 해서 전체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CPU 어느 정도 달아주고 메모리, GPU 이런 것도 그 CPU 수준에 맞게 보토넥이 안 일어나게 맞춰줘야 돼요. 그건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워존 FHD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프레임을 확인하고 또 이런 그래픽 퀄리티를 확인하면서 그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엉클준이 만약에 FHD 가성비 조합을 생각한다면 한 55프레임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60프레임 근처니까. 목표는 60프레임이겠지만 60프레임 안 나오더라도 55프레임 정도 나오는 950, GTX 950, 1050이 정도도 상당히 원활한 수준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CPU만 적절히 또 조합을 시켜주면 제가 봤을 때는 950 정도면 3세대 i3세대 i7 급 정도 달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i7 3세대 3770뭐 이런 3770K 이 정도면 충분히 FHD에서 950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충분히 발휘하면서 55프레임 이상, 60프레임 정도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GPU 절대적인 성능이 또 있기 때문에 CPU를
CPU를 더 좋은 CPU를 달아준다고 해서 950으로 가지고 또 더 성능을 내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거의 100%를 치면서 워존 FHD를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55프레임 나오는 이유가 GPU도 한몫을 하거든요. GPU 성능이 55프레임 정도 나올 정도의 성능입니다. 60프레임 나오려면 1050 이상, 1050 이상, 알라인 380 이상, 알라인 380, 570, 뭐이 정도, 그리고 1050 정도 이상 달아주는 게 60프레임 낼수 있는 그래픽 카드의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55프레임 정도 한다 그러면 950, 나중에 RX 560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RX 560 될지 안 될지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750Ti는 55프레임까지 안 나올 것 같고요. 750Ti는 40프레임대에 나오지 않을까요? 적당하게 할 만한 정도. 40프레임 후반? 50프레임 나오면 좋고요. 어쨌든 GTX 750 Ti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750 Ti도 4기가 모델이 있더라고요. 저는 750 Ti 2기가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도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760 정도면 한 50프레임 나올 것 같고요. 많이 또 테스트 해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오늘 950, 55프레임 정도의 그런 워존 FHD 배틀로얄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55프레임 정도면 원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GDDR5 그래픽 메모리가 2기가 정도니까 그래픽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중하 정도, 중하급 정도. 어떻게 보면 FHD 가성비 조합으로는 괜찮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1050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평균 배틀로얄에서 FHD에서 워존 배틀로얄 FHD에서 한 5프레임 정도는 빠지는 것 같아요. 평균 55프레임 정도. CPU는 현재 쓰고 있는 E5 1650V2도 괜찮지만 1650V2도 구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3세대 또는 4세대 i7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모 현상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면서 950의 성능을 100% 거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7, i3세대, 4세대 CPU도 충분히 950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보틀넥을 줄여줘야겠죠. 950을 772 CPU, 7700K 이런 쪽에 달아주면 950이 부족하죠. 772 CPU가 아깝죠. 772 CPU는 1050 Ti 정도는 달아줘야겠죠. 근데 7700K도 상당히 4코어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끝판왕급 CPU죠. 4코어 i7, i7 시리즈 중에서 아주 4코어로 뽑아먹을 수 있을 성능은 다 뽑아먹었다고 봐야겠죠. i7 7700K. 그 뒤로 8000대가 나오면서 800대죠. 헷갈렸다. 8000대. i7 8400 이게 나오면서 8000대가 나오면서 6코어로 넘어가면서 멀티 성능이 되게 좋아지면서 8400이 가성비
CPU, 예, 6코어 가성비 CPU로 예, 등극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4코어 8스레드 i7 시대가 이제 물러가게 된 거죠. 예. i5가 예, 성능이 더 좋, 게임 성능이 더잘 나오게 되어버렸으니까. 예. GTX 950, 예. 100% 정도 성능을 발휘했을 때, 예. 한 55프레임, 예. 워존, FHD, 예. 중하급 정도의 그래픽 성능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 요 정도, 엉클준과, 예. 워존, FHD, 예. 배틀로얄 플레이 영상을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950 가성비 CPU로 아주 좋습니다. 한 8만원 정도에 아주 싼 가격에도 FHD 워존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습니다. 950, 1050 충분히 FHD 현역입니다. 엉클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